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심대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이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또 사울 때문에 사울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사울이 하기에 따라서 다윗의 반응에 따라서가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성경의 의도이고 또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오류가 없다면이 아니고 상황 전개가 또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풀린다면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입니다. 그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이거나 아니면 심술장의 할아버지이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으시고 만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존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거나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고 또 우리에게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마치 언제나 그와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언제나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나 무섭고 그리고 늘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마뜩지 않고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애정 없는 엄격한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라 짓궂고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뭔가 즐거운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간을 마치 너무나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합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은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준비도 되지 않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말아먹는 거죠. 그래서 준비시키고 또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그 일에는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또 그럴 만한 때가 무르익어야 하고 주변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짝을 맞추어서 잘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훈련이고 이게 연단이죠. 그렇게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는데 준비될 때까지 안 주는 거죠. 그 대신에 뭐를 줍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예,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빼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신실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더니 부도났다고 그래요. 망했다고 그러고 어디로 관계자들이 튀었다고 그러고 은행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 경영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죠. 옳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변함이 없어야 하죠. 선악에 대한 생각이 옳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또 변함이 없어야 하죠. 나라의 경계와 나라에 속한 모든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은 신실함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독일과 같이 요즘 좀 변하죠. 근데 10년 있다 와도 똑같죠. 그 모습 그대로, 그 거리 그대로.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 변해요. 제가 에슈본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면서 새벽마다 또 교회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이런 게 많더라고요. 비보호 좌회전. 그게 꽤 위험해요. 그리고 또 큰 길과 만나는 비보호 좌회전 같은 데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그래서 이쪽 보고 없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차가 쌩 하고 오는 거죠. 또 저쪽 보고 없어서 이렇게 가려면 저쪽에서 차가 쌩 하는 거죠. 근데 독일의 운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자기들이 옳다 하면 밀어붙이는 거죠. 방어라든지 약간 멈칫멈칫 이런 게 없잖아요. 자기들이 포파트 잡았다 그러면 그냥 쌩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빨리 내빼야 되는데 그래서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로타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독일이 뭐 그걸 일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도 안 했고 속으로만 생각한 건데 근데 두 군데를 로타리를 만들어 버린 거 있죠. 에시본 시민들은 알 거예요. 로타리를 두 개. 여기 그 메르겐탈라 알레 거기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 전에 쭉 오다 보면은 에시본에서 입구에 두 군데가 거기가 상당히 그런 거였는데 거기 로타리 두 개를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사 올 때쯤 되니까. 로타리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또 새벽에는 신호가 없으니까 로타리 따라 돌면은 로타리 하니까 좀 고리타분하게 들리네요. 라운드바웃 있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삭삭 돌으니까 거기 굉장히 빨리 도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저렇게 빨리 도죠?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교인들이고 뭐 뒤에서 막 밀어붙이는 것도 보면 우리 교인이고요. 저는 보니까 막 주영이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독일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변함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세요. 그것은 고리타분하다, 아니면 제대로 일을 안 하신다, 그런 게 아니죠. 자기의 계획에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거죠. 한국에 가는 분들, 엊그제도 환송 모임을 하면서 가는 우리 형제님, 송도가 집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종종 예를 들은 거잖아요. 송도 사는 집에 분에게 뭐 부탁해가지고 공항 갈 때 들러서려면 굉장히 귀찮다고요. 관계가 엄청 좋아야지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송도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 너무 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떠나 있지는 않을 텐데도 한국은 정말 빨리 변하죠. 언뜻언뜻 하면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다시 또 뭐라 그러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고 거리가 순식간에 바뀌죠. 시골들은 참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한국의 시골도 다 쏙쏙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지형이, 추억이, 옛 생각이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합리적이고 또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면서도 변하지 않으신다. 성장하게 하고 또 그가 열매 맺게 하면서도 변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얼마나 변함이 없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영화 보면 뭐가 나오죠? 되게 이제 라스트 씬이나 또 약간 그 직전에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 중심으로 카메라가 돌죠. 주인공이 탁 이러고 있는데 카메라가 팍 돌잖아요. 그죠? 돌아가지고 주인공은 이렇게만 탁 하고 있으면 슉 돌아요.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카메라 앵글이 막 돌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독재자가 아니라 무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요 생명의 주인이시면서 연출자이시면서 시작과 끝이면서 그리고 주인공이 되십니다.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서로 다른 이런저런 악퇴어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제스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햄릿도 그런 캐릭터로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캐릭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극의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희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곡조와 가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재고를 점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세 만세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닮아서 그런 기준자입니다. 아, 늘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이 될 거 하니, 어디 가서 살 거 하니.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죠. 푯대를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처마 밑에다가 참새 둥지 짓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창조성이 없어지고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달릴 야심이 없으면 늙어버리는 거예요. 왜 살죠, 여러분? 무엇에다가 기대를 갖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할 목표가 사라지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어진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콜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이제는 어디에다가 터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뻗고 조심조심 가까운데 병원 몇 군데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급전직하 내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 없는 사람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어제 김재희 목사님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예,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사울왕과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 사울이 그래도 곧 죽어도 40년을 다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세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뭐 떠날, 예, 기약이 다 되어서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 오케이, 좋아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꽉 채워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허술하게 비는 거예요. 외교 공무원들이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지막에 한 6개월 맘 떠나고 가가지고 처음에 한 3개월 맘 못 정하고 그러면요 인생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3분의 2밖에. 3분의 1은 언제나 빠져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4년하고 1년 안식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4년 꽉 채우냐? 그랬더니 뭐 경우에 따라 다르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몇 개월은 마음이 떠나서, 왜냐하면 안식년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또 안식년 가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 아니면 또 기대감에 들떠서. 그리고 안식년에서 돌아와서 또 마음이 안정하고 그럴 수 있대요. 그렇다면 안식년 제도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안식년 제도는요, 예. 군인이 휴가 가기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떠가지고 그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예, 기강이 해해지고 군기가 풀어져 있을 때 항상 적은 기습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 군대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변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게 하세요. 2년 전인가요? 네, 어떤 그 LA의 친구 목사님이, 예,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제가 그 만났던 기억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맹장 수술하고 다 낫지 않았는데, 예, 교회 커튼을 단다고 사다리 들고, 예, 쉬는 날, 월요일 날, 예, 교회 커튼을 쭉 바꾸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 사다리 잡아주고 커튼 다는 거 돕고 왔어요. 예, 월요일 날이니까 만나려고 찾아갔는데 자기 커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네가 다냐? 그랬더니, 아,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다리 잡아주고 커튼 달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사다리 치우고 나가는데 제가 먼저 나가고 뒤에 따라 나오니까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얘기하다가 가려고 이제 빨리 저는 앞에 서둘러 가는데
뒤에서 성전 나오다가 안 나와요. 보니까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이 장의자 줄이 좀 틀어져 있는 게 보이니까 딱 보더니 그 줄 각 잡더라고요. 장의자는요 이런 의자하고 달라서 이렇게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딱 맞춰 놓으면 별로 틀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나가다 보니까 줄이 조금 안 맞아요. 그게 성미에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각을 딱딱 잡더라고요. 제가 그 LA에 산샘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굉장히 피곤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예, 좀 게으르거나 규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좀 힘들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목수니까, 하나님은 미쟁이니까, 예, 하나님은 아주 꽁생원같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어김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 헌신하고 그 다음 또 뭐를 할까 바로 그 다음 궁리를 하는 분이시니까 당신 내 목사님 같은 분들을 좋아할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짓는데 본인이 노가다를 절반은 했어요. 저는 재주가 없었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지을 때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커진 그 완공하고 또 그러기 전에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줄인다고, 이제 뭐 교인이 이렇게 많지 않고 빚을 많이 하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짓고 빚이 30만 불밖에 안 남았대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30만 불. 왜냐하면 신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보다 한 만 배나 10만 배쯤 성실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깐깐하고 그러면서도 남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보다 한 만 배 정도 신실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끝도 없고 뒤탈도 없어요. 예, 그 자신에게는 무지무지무지하게 엄격한데 그러나 시선은 너그러운 도저히 적탈불급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근거해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거래하고 관계를 할 때 그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염두에 다 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주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은 예정된 일이라 마치 영원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이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던져 투신하고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들처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좀 어려워지고 건강이 약해졌다고 어깨 움츠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사람들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내 믿음부터 탓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축복의 관계부터 의심하는 그런 옹졸한 사울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데에서도 요나단과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헤세드를 베푸신 것처럼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너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푸시고 너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리로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의 집에도 그 은총을 베풀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0장은 갑자기 확 빛나는 것입니다. 마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천사 미샤엘이 사랑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느끼는 사람에게 갑자기 생명이 확 피어나는 것을 본 것처럼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빛은 그런 거예요. 솔직히 사업이 잘 되면 좀 불안해요. 갑자기 여러분의 어깨가 좁아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높아질까? 사람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질까? 그래서 약간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잘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잘 되면 아이고 잘 됐네요. 좋죠. 그런데 속으로는 조금 불안해요. 돈이란 건 그런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하고 경쟁하려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져. 여러분이 집이 조금만 더 넓은 데로 옮겨가도 약간은 불안하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좀 불안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조금 불안하죠. 그래도 잘 되기를 기도해요.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었지만 그러나 그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기까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의지하냐고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사무엘상 한 그 설교 제목에 골리앗과의 싸움의 제목에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 아, 멋진 제목이죠.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 그를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장수와 싸우는데 그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무슨 개를 쫓으려고 하는가? 돌멩이 다섯 개 있었지. 그에게는 칼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는 칼이 없어요. 죽이려는 사람은 있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아니라 도피 아니라 그런데 그에게는 돕는 사람이 없고요. 출구가 없고 그리고 도망갈 루트가 없단 말이에요. 창문을 넘어 달아나지만 노베 대제사장에게 가지만 거기에도 사울의 신복이 있었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뿌리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퍼즐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첫째.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어차피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도 못 정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낙장불입. 결단부터 하고 봐. 그런데 옷가게 아가씨가 보니까 아줌마들이 와서 이것저것 다 입어보는데 벌써 한 두세 개 입어보면서 느낌이 그냥 갈 것 같아. 또 입어보실 거 있어요? 그래, 또 보고 올게요. 네, 보고 오세요. 알고 있어, 벌써 알고 있어. 벌써 두 번째 할 때 표정 보니까 알겠어. 그냥 갈 것 같아. 예, 보고 올게요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떴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예, 망설이다가만 말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요? 사자성어? 낙장불입. 일단 시작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부터 정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뒷감당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속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부실하다는 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결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될 것 같을 때 그때 얘기하겠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가서 생전 못 가는 거야. 말만 일생 그렇게 하고 한 번도 못 가는 거야.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려면은 마음을 정해야 돼. 마음을 정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못 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 몰아버려요. 광야에다 내 몰았어요. 발로 차서. 예. 궁디를 차서 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거고 거기에서 비로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뭐라고요? 사업 잘될 때, 자식 공부 잘할 때 그거 아니라고요. 집 싸게 샀을 때 그거 아니라고.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요즘 뜸하다 싶어서 뭐 했어요? 보니까 큰 집 샀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가구가 이태리에서 안 와서 침대가 프랑스에서 안 와서 그렇잖아요. 예.
아유 공사하는데 일정이 잘 안 잡혀져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여름 가고 가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룬 게 뭐가 있나요? 집 번듯하게 해놓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그보다 밀리는 사람은 오면 와서 배 아프고 맘 상하죠. 나는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안정된 목표를 찾았는데 그 다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또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비전이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읽을 때 희망 있는 것은요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진행.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진행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좋아해요. 때로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 진행형이라는 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골짜기가 있고요 헤쳐나가야 될 숲이 있고 그리고 넘어서야 될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돈 대주면 안정되게 이런 일 좀 해볼까? 그런 사람 잘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 사회 안전망 다 해놓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어우 좋아 좋아 좋아. 가게는 24시간 열어야 되고요. 예. 은행은 안전해야 되고 사회 안전망은 뭐든지 다 돼야 되고 모든 건 편의시설이셔야 되고 그러면 나라가 이제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일 거라고 생각해요. 초고령 사회, 편의주의 사회, 소비자 사회. 희망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할 관리자 뽑아놓고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면요. 그 옆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선순환일까요? 도미노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이 있어야 돼요. 흘러가는 사회가 돼야 돼요. 예. 생명력이 있으면 흘러가거든요. 흘러가기 위해서는 바빠야 되고요. 그래서 스프링쿨러의 발밑은 노랗게 죽어있고 그리고 물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원심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안정희구자로서 벌써 거늙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예. 코리안 드림을 이룬 디아스포라의 그런 토호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비저너리가 되어서 말씀 앞에 깨어있고 한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음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다 알듯한 얼굴로 이제는 해가 되는 것들은 다 피하고 안정된 길만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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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밟고 걷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몰고 요나단과의 우정도 뒤로하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내일 말씀하고 다 연결돼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저자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에 그 고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시다. 나와 우리의 집 사이에는, 나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그 사명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계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시작 단추만 누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바통의 계승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통을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영광스러워야 하고요.
그 매듭은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예, 그 가운데 이 수증기의 기압은 완전히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또 주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누수 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디아스포라의 목사님들에 대해서 약간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유럽에 있는 분들 말고요. 저기 미국이나 어디 이런데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성도들 한다 그러고 나왔으면 제가 좀 불안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하마평이 나거든요. 누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디로 곧 가겠나 그럼 아니나 다를까요.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미국에도 제가 그 홍경표 집사님 저기 있네. 아들란다. 애틀랜타가 이제 한인사회가 뜨고 있잖아요. 그런 지가 오래됐지. 그러니까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교회가 뭐 5천 개인가 그렇대요. 그게 꼭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어요. 이제 그중에서 두각되는 교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목회를 잘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디를 이렇게 가 버리실까 봐서. 그러면요,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렇게 맥이 빠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저는 할도리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이어서 더 좋은 사람이 안 온다니까요. 더 좋은 사람이 오는 데는 분당 우리 교회나 뭐 분당에 있는 몇 개 그런 교회 그런 데는 이제 거기가 엔트슈타전이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더 나은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중간 경유지 여기에는 항상 뭐냐면요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좀 덜 됐지만 가서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있다 보면 또 올라갈 데가 또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 올라갈 데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또 간다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늘 정거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정거장이 아니라고 인생들아.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토론토에서 그 북한 갔다 온 목사님 누구예요? 임 목사님이죠? 예.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 후계를 거기에서 1.5세인데 목사님이 보니까 순수하고 참신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장로님들하고 오셔가지고 난민 선교를 돌아보기 위해서 오셨대. 그래서 저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오셔서 저는 목회자지 뭐 난민 선교 관심이 있지만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아예 그건 놔두고 장로님들한테 물었어요. 이 목사님 좋아요 싫어요? 좋대요. 오래 있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가기를 원해요? 오래 계셔야죠. 약간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보내기도 해야 될 건데 그래도 괜찮으면 또 먼저 간다면 섭섭하죠. 그러니까 아주 내 앞에서 서약을 하고 가세요. 목사님 여기서 1.5세인데 한국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할렐루야 교회 그 목사님도 저보고 만나서 어우 목사님 그 순진한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순진한 복음이라고 안 하고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인데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인사 배꼽 인사해야죠. 배꼽 인사해야지. 근데 정말 순진하죠.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가끔 이제 영어 이렇게 쓸 때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사투리 섞어 안 나오고 본토 발음 나오겠죠. 그거 다 좋긴 한데 그런 분들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뽑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에서 잘하고 계신데. 근데 그리고도 또 좋은 사역자들이 계속 오면 좋아요. 근데 보면은 항상 공백이 있어. 전에 우리 유진소 목사님 와서 집회하고 하셨죠. LA 온누리 열방 교회. 그 교회도 교회가 성장하고 잘했거든요.
유인수 목사님이 이제 부산의 화산대학교 역시 대형교회 거리로 가셨어요. 후임 목회자 1년 이상 복구했어요. 1년 이상. 1년이 뭐예요? 오랫동안 복구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기세가 약해지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다 하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꽉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대가 꽉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이 한 해 잘 되고 그 다음 안 되고 그 다음에 물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됐다가 그 다음 안 되고 그러면 되겠나요? 과수원 주인이 해마다 바뀌어 잘 되겠나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과수원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데 명가들은요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대를. 당연해요.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3대, 4대, 5대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와 디아스포라의 예를 들었지만요. 제가 아까 아틀랜타 얘기했죠. 거기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어요. 와가지고 당신 같은 분은 한국 오셔야 됩니다. 그런 브로커들 여기 들어오지 마라. 교인들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목회자는 거기에 마음 뜨지 마라. 이것들아. 제가 답을 한 것 다 하고 나면 그 밑에 답글이 없어요. 네. 아, 뭐 제발 가줬으면 하는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해놓고 끝을 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이라고 그냥 버리고 가요. 저는요 막 분노가 생겨요. 네. 분노가 생겨요. 선교사하고 벼슬 했니? 목회자 선교사에게 하니까 여러분이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예. 직업이 따로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긴장감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모실 거예요. 내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는 거야. 그 광야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아는 듯 모르는 듯 고백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짧은 한평생 살면서 뭐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요거 했는데 지금은 요거 아 그건 못해 나는 격이 떨어져서 뭘 못해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지미 카터는 대통령 할 때 되게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 듣고 그러더니 아 그전에는 땅콩 농장 했고요. 땅콩 농장 잘했죠. 대통령 때 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헤비타트 집지이니까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잘한 건 성경 공부를 더 잘해. 신학도 안 했으면서. 그래서 지미 카터는 마지막까지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신다더니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잘하니까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한부 암이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카터가 조크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성경공부 인도자를 원하시나 보다. 근데 안 원하시나 봐요.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일이었어요? 뭐가 더 좋은 일이었어요? 알 수 없다고요. 명함 파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그리고 그게 전성기라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끝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가 아니고요. 지금 도피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제발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목사님 뭐 피곤하지 않으세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뭐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하다가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호연지기로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마치 영혼처럼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았으면 확정하고 확정해서 일단 정해놓고 시작하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신실함을 볼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연하단과 다인 얘기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말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사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 걸렸다가도 뭐 다 깨끗하게 문제도 없이, 예, 그래도 우리 양전사님 얘기 들으니까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대요. 성도들이 조석으로 밥을 갖다 주고 그래서 좋지 않았는데, 아, 그래도 안 걸리고 싶대요. 예, 그러지 않고 싶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 예, 잘 지나가게 하신 게 늘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겁니다. 아프다가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어렵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돕는, 붙여주는 손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